서국 역사의 미종육의 흔적을 남긴 2022년이 지나갔다. 유례없는 경란이 겹겹이 막아섰던 지난해. 그러나 2022년은 결코 시련의 해만이 아니었다. 온 나라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집의 주인 된 기쁨과 한이에 넘치어 새해를 맞이하였다. 축하합니다. 네, 집이 훌륭합니다. 예, 한 번 돌아보십시오. 네, 방이 모든 몇 칸이나 됩니까? 다섯 칸씩 됩니다. 네. 내가 사는 상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받으십시오. 네, 영구나. 이 훌륭한 집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국가에 뭐 이렇다 할 이 성과로 내놓은 건 없습니다. 저 단지 이 전력 나라의 이 공업 생명선인 전력 전선을 지켜서 40년 동안 일했을 뿐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집에서 살게 됐다고 생각하니 정말 청규서 동지 국화마음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이고 우리 세대주입니다. 매일매일 그저 앞으로 일을 도울 잘할 생각을 가지고 그저 새로운 기분을 안고 더구나 올해 새해를 맞으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고 올해 기군 뚝돌같은 아들 낳는 게 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집을 사자고 해도 정말 일생 벌어도 이런 집을 삽니까? 못 삽니다. 우리 노동자의 집이 노동자가 이렇게 화주택에서 정말 세상에 부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세계적 수준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정말 이 집에서 살면서 저의 안목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으로서 정말 학습에 열중하고 정말 피타운 노력을 해서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정말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로 우리 사업을 빛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농작원들이 이거 돈 한 푼 안 드리고 새 집을 받아오니 진짜 너무 감격이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진짜 이거 이런 거 상상이나 해볼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제? 이럴 때 우리 경유한 청취자님께서 우리 농작원들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작원들이 이번에 새 집에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 경리동의 허화주택들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입사하는 것을 보고 그때 정말 감동이 컸습니다. 예. 경유하는 청취자님께서 우리 이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사회주의 강국의 모습, 문명의 높이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유하는 청취자님께서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2022년 한 해 동안에 온 나라의 농촌마을들에서 우리 농작원들이 경리동의 허화주택처럼 멋있는 새집들을 직접 진흙으로 보았고 그 문명을 누리는 새집이 주인으로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평생 살면서는 이런 집을 살기 위한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댔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와서 첫날 밤 잘 때도 이게 정말 우리 집인가 하고 내 손을 다 꼬집어봤습니다. 우리 청소동지 이런 사랑이 있어서 우리 농사꾼들이 이런 행복한 집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번 새해 설명절 정말 기쁘게 샜습니다. 지난해 착공이 첫 사업을 받을 때만 해도 제가 이런 새집에 새집을 받으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년도 되나마나한 기간에 새집이 이렇게 휘둔 새집들이 일듯었습니다. 제가 이 새집을 받아안고 새해를 이 집에서 맞이했습니다. 새해 공부를 열심히 해 학급에서 단연 1등을 할 결심을 다졌습니다. 우리 농장들이 이거 새집에 오다 나니까니 사람들 자체도 이제 문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옷차림도 이제 좀 개변하겠다고 지금 소름하다 말하고 지금 긴다 말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금 휴식전이지만 저기 저 배구장 또 있다 말입니다. 배구장까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휴식 날에 좀 자판별로 좀 허정별로 이렇게 해서 배구 경기하자고 자고 이렇게 말한다 말입니다. 이번에 경의하는 청피소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에서 올해에도 2022년에 축적된 경험에 서대하여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의하는 청피소동지께서 결심하시면 그것은 확정적입니다. 우리 농장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도 또 살림집이 일어서지 않습니까? 네. 올해 우리 농장에 300여 세대의 살림집이 또 소개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야, 그러면 연말에 또 새집들이가 있겠습니다. 네, 가을쯤에는 새집들이가 또 있게 됩니다. 그때 꼭 다시 찾아주시죠. 예, 그때 다시 한번 또 오겠습니다. 새집들이 경사를 보려고. 예. 사람들은 누구나 훌륭한 자기의 집을 원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기의 집을 가지기 위해 한 생을 바치고 또 한 생을 바쳐도 그 소유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국가의 막대한 재보와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의 결과가 그대로 근로자들의 복리로 이어지는 우리 조국.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세계적인 변혁을 안아오고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 건설을 새해 2023년의 제1차적인 중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시었다. 삶의 보금자리인 집. 수도에서도 지방에서도 산골에서도 볼방에서도 새집이 늘어나고 있다. 새집에서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뿐 아니라 조국 인민들 누구나가 절감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우리 조국이 크나큰 인민의 새집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그 품 속에서 조국 인민은 몸과 마음도 새로이 신심도 두높이 새해를 맞이하였다. 경의하는 원수님만 따르면 그 어떤 국난이 막아서 세상에서 제일 잘 살게 될 행복의 레일이 마주온다는 것을 실체험을 통해 굳게 확신하고 있는 조국 인민들이 자기 힘에 대한 자신심을 안고 2023년에 장엄한 새 진군을 시작하였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